화이트맨 극한심리 단편소설 미스테리편 제1부 그 남자는 누굴까? 으으으 최장에서 끓어오르는 식물과 어제 먹은 토사물을 뱉으며 나는 천보대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다. 이 자식이 맷집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은 맹물이구만 안 그래? 옆 동네 만식인의 패거리들은 오늘 나를 잡았는지 나를 팔려가는 개마냥 흠씬 두들겨 패고 있었다. 이름 김만식, 동성고 일진, 헬스로 다져진 두꺼운 어깨에 상대방을 벌레보던 듯한 야비한 눈매, 이름 정진호, 동성고 넘버2, 동성고의 두 번째 주먹군으로 머리를 잘 때린다, 기분 나쁘게. 이름 최정수, 동성고 넘버3, 싸움은 못하지만 특유의 아부와 간사함으로 김만식 트리오의 모사를 담당한다. 젠장 젠장! 어제 골목에서 그 녀석들이랑 부딪히지 않았어도. 그랬다. 어제 학교 후 집에 가는 길에 우리 반 유진이를 괴롭히고 있던 그놈들을 보고 나는 그냥 지나쳐야 했다. 하지만 어디서 나온 배짱이었는지 그들에게 다가갔고 괴롭힘을 저지하려던 나에게 내일 방과 후에 보자 라는 말을 들으며 나는 지금 이 꼬라지인 것이다. 그때 뒷골목에서 혼자 담배를 피고 있던 어떤 잘생기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. 뚜벅 뚜벅 뚜벅. 검정색 아놀드 바시니 구두를 신은 그 남자는 검정색 짙은 블랙 재킷과 자콜 슬랙스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머리는 왁스를 한 통 쳐발랐는지 올백으로 넘긴 머리카락을 한 톨조차 용납하려 하지 않는 듯했다. 넌 뭐야? 후후, 어린 것들이 남자 한 명 데리고 무슨 유치한 장난질이냐. 그냥 소란스러워서 구경을 왔어. 이 간땡이 아저씨가 간땡이가 부었나 그냥 조용히 가라. 안 그러면 다친다. 요즘 몸이 근질거려서 말이야. 너가 오늘 내 샌드백이 되어줘야겠다. 뭐 이 개새끼 지금 뭐라. 퍽! 나는 똑똑히 보았다. 전봇대에 기댄 채로 똑똑히 보았다. 정진우의 주특기 러시아 후기 그 남자의 안면을 향해 가는 순간 0.1초의 간발의 차이로 들어간 그의 크로스 카운터는 번쩍 하는 순간에 정진우의 안면을 강타했고 끝이라는 비릿한 말을 남긴 그 남자는 뒤돌아가고 있을 때 흥분하여 이성을 상실한 김만식의 날라차기가 날라왔고 그는 뒤로 돌아 날라차기에 상단 막기를 매기고 유도에서 말하는 소위 업어치기가 들어갔다. 뭐야? 뭐야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? 후덜덜덜덜. 옆을 보니 간신배 최정수는 다리를 오돌오돌 떨며 허짐을 지리고 있었다. 불과 5초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. 나는 다물어지지 않는 입을 벌리며 5초간 동상이 되어 있었다.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남자는 내게 다가와 한마디 건넸다. 아씨 존나 멋있어. 야 너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갈래? 네 후다다닥. 그 남자는 누굴까?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.